여사가 뭐 지가 잘났다고 90이 넘어갖고 지금 북한에 가는디 한 번으로 간첩이라고 확인시켜줬으면 된다는 거요. 두 번 확인시켜줘서 지가 갖다 와서 뭐를 얻어갖고 온다는 거 턴만 없애고 오는 거지. 안 그래요? 이 인간 때문에 내가 어제 생각나서 써갔는데 이후 가는 거는 국가보안법에 그 해당 안 되는데 그것도 조사해야 돼. 어떤 사람 다 국가보안법 때 영문이나 국가보안법 안 됩니까? 아니 간첩이라면 대통령 하늘이라도 잡아야지. 대한민국 사람들이 멍청하다는 거예요 내 얘기는? 그래요 안 그래요?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아니 1900권 나눠서 초등학교 게임을 해도 1000권 지표를 드는 게 저기요. 남한 사람은 남한 편을 들어야지 북한 편을 왜 들읍니까? 응? 그랬더니 김대중 이러면 싸가지 없는 놈을 파는데 강주 사람은 진더리가 다 갖다 죽였다는 거예요. 이완교에 속아갖고 국군을 하고 싸운다는 것은 멍청한 놈들이지 그지. 응? 안 그랬습니까? 남한에 사는 남한의 편을 들어야지 왜 북한은 편을 들어? 그 간첩이나 이중결자라는 거. 이렇게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이 지금 교육을 잘못 받은 이유가 그거예요. 올바른 지금 잘못돼갖고. 응? 그러니 김대중 권영이 간첩이라는 거지 내 얘기는. 김대중 뭐 칼벨처까지 있잖아 강주에. 이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한테 물어봐요. 김대중아 노무현 대통령 사서 제일 존경한다고 그러더라. 그렇게 이 집단내미하고 나하고 싸웠잖아. 싸웠어요.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대요. 그래 내가 그 다 거짓말이다. 노벨 평화상 거짓말이다. 응? 올파서 강수 때저기 반납해야지 그를. 그렇게 올파리 김대중 책임이라면요 연도 민주당하고 김대중 저기는 세계인한테 사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얘기는. 국내인만 속인 게 아니라 세계인을 속였다는 거예요. 지금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? 우리나라 통일 대단하려면 간단해. 근데 배웠다는 분들이 뭘 몰라. 응? 그렇게 우리나라는 남남 갈등 해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. 네, 그 남남 갈등 해소가 뭡니까? 5.18. 5.18을 해서는 아, 너희들 이거 속여서 얘기가 잘못됐다. 이거를 하고 민주당 여러분들 없애버리려면 이분들 없애버리고 우리 잘못해서 잘못나서 했다. 그런 거 저기 하고 노무현이 이명박이 죽은 게 아니라 지수를 자살했다. 이런 거 딱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.